시작도 하기 전부터 하나마나한 전당대회라는 비판이 나왔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김두관 당대표 후보와 일부 강성 당원들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김 후보를 향한 욕설의 야유가 쏟아지면서 전당대회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 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가 해가지고 자기 대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됐습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영웅. 민주당이 민주가 없고 다양성이 상실되고 격동성이 없어진 점을 지적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존경하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께서 저보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정도 반대 목소리도 수용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목소리, 다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당은 미래가 있습니까? 청산해야 합니다. 총구는 밖으로 향합시다, 여러분. 힘이 남으면 댓글이라도 하나 더 쓰고 동네에 가서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하고 우리끼리 안에서 아웅 다웅하지 말고 더 큰 세상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모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 영상으로 봤는데요. 최병문 국장님, 네. 이제 김두관 후보가 저 정도 목소리 반대 목소리도 수용 못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총구는 밖으로 향합시다 그랬어요. 서로 주고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글쎄, 이재명 그 후보가 얘기하는 밖으로라는 것이 그 네. 김두관 후보를 향해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지 아, 예. 조금 불투명하긴 해요.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누구든지 이렇게 그 객관적인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팩트를 지적할 때 가장 아픈 거거든요. 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팩트. 저는 김두관 후보가 얘기하는 게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바로 저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네. 거기에 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지금 저기 화면에 보이는 저 사람들이 그 강성 지지층인데 네.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점령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글쎄 순순히 그 뭐 납득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점에서 어차피 이게 뭐 기울어져도 뭐 한참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 하에서 김두관 후보가 지금 그 이제 후보로서 계속 뭐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런 데에서 뭐 저런 얘기를 해본들 뭐 저는 메아리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메아리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김두관 후보는 앞서 친명 그룹을 향해서 집단 쓰레기라는 비판을 했다가 거둬들인 적이 있습니다. 발언이 갈수록 독해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 반발이면 전략일까요? 혹은 뭐 자폭일까요?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상일 대변인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거는 뭐 전략이라고 봐야죠. 전략이다. 왜냐하면 특히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보 노무현. 아, 그리고 예. 부활의 정치 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옳은 소리를 하고 죽으면 나중에 국민들이 변화를 추구할 때 그 깃발과 상징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 예. 지금 민주당에서 변화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거기에서 유일하게 김두관 후보가 이런 기록을 남기고 깃발을 꽂는다면 네. 변화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김두관 후보겠네요. 김두관 후보가 되겠죠. 네. 그런 저는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 네, 네. 그때 그 김두관 후보가 목소리를 낼 일이 반드시 올 것이다. 뭐 이런 뜻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당이 한 사람의 권력으로 영원히 가겠습니까? 아, 예. 우리의 역사를 보면. 네. 근데 이렇게 가면 죽도밥도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공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 변화는 찾아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저는 다음 대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중도층의 어떤 중요성도 인지하게 되고 변화도 요구하게 되고 그때 됐을 때에 저는 김두관 후보가 굉장히 상당히 다시 찾아질 인물 중에 한 사람. 물론 뭐 절대적으로 김두관 후보만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요. 네. 그렇지만 그때
부활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씨를 뿌려놓으면 언젠가 거둬들일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까지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김 후보의 발언 논란이 무관심의 흥행저조라던 이 전당대회가 이슈화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번 당대표 경선을 두고 당내에서는 뭐 이렇게 재미없는 전대를 여섯 번이나 더 봐야 하느냐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고 그래요. 최지원 기자. 네. 아, 그러니까 당내 분위기에서도 뭐 반성의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김두관 후보가 이렇게 당을 향해서 이제 뭐 자성해보자라는 식의 메시지를 거듭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목소리가 적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도 자조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지금까지 현재 경선이 15개 지역 가운데 9곳에서 개봉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의 독주 또 최고위원 후보들의 이른바 명비어 천가가 이어지니까 당내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충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88.87%, 2위 김두관 후보를 만 표 이상 따돌렸고요. 충북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88.91%를 얻었는데 김 후보는 8.36%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남은 3주도 이런 식의 경선이 치러진다면 전체주의 정당 이미지만 더 고착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국민의힘처럼 결과를 한 번에 발표하는 방식이 더 나았을 뻔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민주당도 당초에 이런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 단독 출마 가능성이 유력해지니까 그 서울 경선, 마지막 날 경선에 일괄적으로 발표하자 이런 방안도 검토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 일극 체제로 보이는 이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다른 후보들도 투입시키고 경선 결과도 그때그때 발표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표차의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일극 체제 분위기를 혁파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김두관 후보의 발언에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도 김두관 후보를 집중 저격하면서 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김두관 후보께서 부산에서 분열적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개딸에게 점령됐다. 저는 김두관 후보께 요구합니다. 그 말씀 철회하시고 사과하셔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민주당 내에서 내부로 총구를 돌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당이 개딸에게 점령됐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열성 당원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네, 송영은 의원께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표심이 중요한 만큼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해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일정 부분 쓴소리를 좀 받아들이는 모습 기대하면 안 됩니까? 민주당에서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네. 바꾸자고 말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은 집에서 쫓겨나겠죠. 아하. 그러니까 뭐 예견된 바이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의 태도입니다. 이재명 네. 전 대표가 지금 뭐 90% 이상의 득표율로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를 대단히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죠. 내부에서 아웅다웅하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본인이 그렇게 포용하는 모습을 그렇게 대범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앞으로 중도 확장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그것의 사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지역구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동작을 많이 갔습니까? 그런데도 8% 이상의 차이로 민주당 유사명 후보는 낙선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극복해야 되는 과제인데 지금과 같이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면서도 당내에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전히 중도층 민심은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런 점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아까 그 사뭇 격앙된 목소리로 총질은 외부에다 합시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을 텐데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일단 굉장히 민감한 점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정치를 볼 때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할 것 같지만 네. 많은 경우에 정치인들이 자신의 성격, 성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 예. 득표율 뭐 1, 2% 포인트가 아쉬운 입장도 아닐 텐데요.